잠깐 이어서 가보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순간 놀랬네 저거. 진짜 따라가라고 시킬 줄은 몰랐네. 아, 이쪽 이제 균열이 사라졌구나. 잠시만. 괜찮아졌나? 오케이. 아, 루베리. 참 진짜. 어? 뭐 죄다 보는데? 이게 꿈섬이랑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임이 아닌 건가? 하긴 꿈섬에서는 원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균열 같은 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긴 그렇겠구나. 남서쪽이랑 북동쪽. 북서쪽은 왜 없어? 그러면은 일단 그냥 사이즈만 봤을 때는 남서쪽이 좀 더 균열이 작아 보이거든요? 거기부터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젤다가 용사가 된 것 같다. 뭐 요런 느낌도 좋네요. 게일드 사막. 저런 수염을요? 멋있긴 해. 잠깐,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럴까요? 해볼까요? 바로? 게이지 강화, 검 강화. 게이지 강화부터 해볼까? 는 안 할게요. 변신 지속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굳이? 차라리 검 강화가 나을 것 같아 일단.
잡을 수협과 겨울 수협. 바다소라 강소라. 야. 야. 전통적이지 뭐 저건. 아. 여기서의 링크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려가 보자. 뭐 있지 않을까? 저거 복사 못해? 젠장. 균열의 흔적에서 출토되는 광석, 즉 힘의 조각은 신비한 힘을 가진 모양이다. 균열에서 나타난 몬스터가 그 광석을 싫어하며 피하고 있다. 조각을 모아 무기로 만들면 균열에서 나타난 몬스터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힘의 조각을 커다란 광석으로 재련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이제 힘의 조각을 무기로 만들어 더 강력하게 연마할 수 있다.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인가?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해볼까? 숲에서 몬스터의 공격을 받았는데 링크라는 소년이 구해줬다. 사우스 마을의 사람들에게 들으니 링크는 증발로부터 살아 돌아온 아이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증발을 겪고도 살아 돌아온 아이가 있었다니. 균열에 삼켜졌던 아이들은 다들 무언가를 잃은 상태였다. 링크도 말하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용기에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리고 직감했다. 내가 만든 힘의 검을 맡길 자격이 있는 소년임을. 나라면 녀석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다시 한번 사우스 마을을 찾아가보자. 링크에게 맡긴 힘의 검은 내 생각대로 균열에서 나타나는 몬스터에게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균열을 만드는 원흉으로 추정되는 그 파란 몬스터에게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녀석은 강력한 몬스터다. 쓰러뜨리기에는 아직 검의 힘이 모자란 것이겠지. 하지만 아직 더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욱더 힘의 조각을 모아야겠다. 여행에서 돌아온 링크가 내 집에 들러주었다. 지난번에 건네준 후드가 참 마음에 든 모양이다. 링크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녀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충분히 전해진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조금이라도 링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링크가 왔다. 드디어 파란 몬스터를 퇴치하러 갈 거라고 한다. 매우 서두르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가능한 한 연마한 힘의 검과 다른 무기를 건넸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했다. 하지만 걱정된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게. 그렇게 된 거구나. 힘이 부족했어. 결국 그쵸? 그래서 어허? 저거 젤다 숲에서요? 환장하겠네. 아니 숲에서 누가 그랬냐 대체? 아니 저게 무슨 젤다냐고. 어이 잘못 눌렀다. 원래 못 가던 곳이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뭐 일단 아직 기믹이 전부 풀린 것도 아니니까 진행을 할게요.
가서 죽여. 이게 소환사의 맛이지. 가난하구나. 너고 네가 빨리 안 죽이면 네가 죽는데. 잘했어. 와, 대포 문어가 아니라 옥타로. 물가에 사는 문어처럼 생긴 몬스터. 떨어진 적에게 작은 바위를 뱉어 공격한다. 이거 재밌는데? 기다려 친구야, 내가 쟤 데리고 올게. 너무 좋고. 아, 들어가서 쉬어. 뭐야? 아니, 야, 그렇게까지 안 죽여도 돼. 아니, 왜 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뭐 물론 내가 새로 소환해주면 된다지만 누가 미안하잖아. 애쉬,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어떻게 치워드려요? 자, 와, 20루피. 막혀버린 길 미니 챌린지. 요 위로는 굳이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아! 저런, 이씨. 상성이 안 좋아. 하하! 멍청한 까마귀 녀석. 까막. 높은 곳에서 매복하고 있는 새 같은 몬스터 루피를 빼앗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덮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루피를 떨어뜨렸구나. 어머. 죽여 얘들아 이거. 잘했어. 여기서부터 사막인 것 같으니까 그 안 본 데부터 돌아보고 올게요. 호잇. 암염이네.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아. 잠깐만, 루피 몬스터도 떨고? 아파. 돌멩이는 답을 알고 있다. 아파요. 너 왜 안 죽는데? 월티올라, 얘랑 영혼의 맞다이를 했네. 얘는 도움이 좀 많이 될 텐데. 죽여버려. 까막 나와. 돈 뺏어. 한 대만 때려봐. 한 대만. 아, 돈을 뺏었어야지 바보야. 돈 뺏어. 돈이다. 하하. 돈이다. 죽여라. 아니 근데 솔직히 거미는 조류의 밥 아님? 죽여라! 돈이다! 나 이거 그냥 드루이드 하는 것 같은데? 나 와우해지? 아 와우랜다. 지금 디아블로해? 야 니네 뭐하는데? 잘했어. 돈이다. 뭐야 이런데도 있어 이게? 아니 어라? 와 또 돈이다. 죽는다. 하트 오케이. 땡큐. 지금 딱 필요했어. 야 너는 일로와. 거미를 써먹을 방법이 있을까? 야 너 혼자 하려고 하면 난 어떡하냐. 쟤 뭐함? 아닌데. 위기에 빠진 남자. 죽어라. 나 이거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돈도 없어. 알겠어.
내 숲에서 또 있어요. 괘씸한 놈들. 어떻게 사람 얼굴을 저렇게 그렸느냐고. 죽어라. 안녕하세요. 신납니다 이 게임. 신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치? 아! 아가 날 올려보내줘. 아니 위로 어떻게 좀 해봐. 야 위로 올라가봐. 야 이양 물고 안 올라가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기로 가는데 아니 거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이게 2D 그 동굴 버전에서는 저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자. 내가 저기 올라간다. 두고 봐. 아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랑 저거랑 위치, 아 높이 똑같은 거지. 잠깐만. 자.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가 이걸 깔아. 하나 더 깔아. 자 이러면 여기 이거 2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여기다 하나를 깔아. 하나를 더 깔아. 의미 없지 않나 이거? 아 이걸로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어차피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면 뭐하냐고. 파일리아호 여기까지 와버려. 뭐야 여기도 있었네? 분열?
싸울 수 있어. 그라. 금달걀. 아니 뭐 죄다 요리재료밖에 안 나와. 똥개마. 아니 내가 뭐 저거 그거 나가? 흑백 요리사 나가? 이런 씨. 꼈어. 아니 야 이 바보들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올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 들어갈 수 있어. 쟨 누구세요? 야 뛰지마.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렇게 언성을 높이지 마라. 택타이트. 수면에 뜨는 소금쟁이 같은 몬스터. 세 번째 점프는 더 높게 뛰어오른다. 소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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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이거 지우개 싸움 아니야? 점프. 그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 안 돼? 야 들어가지네. 나 이상한 데 와버렸는데? 지금 여기 올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요정의 사당. 이거 뭔데 이거? 대요정님 나오셔? 젤다 시리즈에 늘 나오시던? 요정님 팬이에요. 자세가 요염하셔. 어? 예뻐지게 해주세요. 네? 얼마 안 하네. 그 다음엔 한 500루피 아니야? 근데 액세서리가 없어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300루피! 전 재산 다 털렸다 요정한테. 그 다음엔 500일까 600일까 1000일까. 누나 솔직히 그냥 돈이 좋은거 500루피야. 알았어요 다음에 올게. 없어 이제 다. 그냥 돈을 밝힌
아무리 봐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야, 물고기 있다. 저 어떻게 잡아야 돼? 잠깐만, 난 그냥 깔아놨을 뿐인데 저 친구가 돌격해서 죽었어. 찌푸린 얼굴에 둥근 물고기, 적이 눈에 들어오면 곧장 돌진한다. 와, 대포 문어. 여긴 떠어들까요? 하이랄 평화. 나는 탐험이 너무 좋아. 그리 박아봐. 박아봐. 계속 박아봐. 계속 박아봐. 계속 박아봐. 오둡지라는 새. 이 안에 뭐 있지 않을까? 이게 없다고? 아! 아! 아파요. 무한 리젠 개념인가 보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와? 아니, 이거 올라가는데 굳이 바위를 깔아야 된다고? 젤다니까. 아, 왜 특별한 거 안 넣어준? 그런데. 침대는 나의 다리. 택도 없잖아.
쉣. 나 시끄럽했어. 호잇. 할 수 있어. 아, 세로로 못 넣는다고요? 왜?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 세로로 놓을 수 없습니다고? 서운한걸? 아, 세로를 나 대각선으로.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 될 것 같은데. 다시. 옛말에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그랬어. 어떤 광고에서 그랬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잇. 오케이.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이번에는 좀 괴를 달리할 거임. 하나, 둘, 여기서 까마귀. 야, 까마가, 까마가. 알지, 알지, 알지. 아니, 아니, 아니.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 오른쪽 아래로. 가... 거기 아니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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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끈 모자라. 개 같은. 야,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봐. 옳지, 잘한다. 오른쪽으로 가봐. 아니, 왼쪽 말고 임마. 야, 왜 이러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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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잘하지. 오른쪽. 까마가, 까마가, 까마가 말을 좀 들어라. 까마귀는 지능이 높다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쪽 아닌데. 둘. 하나, 둘, 셋. 많이 지루하고 답답하시죠? 내일 좀 오시면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까마귀는 안 돼. 히스로 가보자. 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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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점점 낮아져? 야! 야, 이 새끼! 야! 야!
여기다 버려. 헛!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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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다. 간다. 간다. 아니야, 아니야. 없애 봐.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아. 이제 보니까 십자 방향으로는 어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 높이가 저기랑 같지 않니? 하나 둘 셋 넷 왔다 아 먹었다 나중에 오면 이걸 쉽게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즐거움이지. 이게 게임이거든. 이게 지혜거든. 맞을 거야. 점프! 그래서 지금 여기지. 여기 좀 돌아보고 갈 뭐야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네? 그냥 생쇼한 거네 나? 아 그랬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탐험 계속 해봅시다 예예 예, 그